땅에는 육지에는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레윌리를 기관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나르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육중한 항공모함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와 자동차, 비행기, 항공모함이 아무리 크고 웅장을 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장기 금식하신 분들 보게 되면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영은 맑은데 육체는 기운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무기력한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교회를 몇 년, 몇십 년을 다녔어도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 공부한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만 해서 머리만 터질 것 같이 세상 지식이 아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은 생명과 같은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간 간구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와서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생수의 강, 이 물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물이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도 아니시고 그리고 불도 아니십니다.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의 특징을 통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물의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물샘이 있었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실관을 맺는데 달마다 그 실관을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데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흘러내리면서 강물을 이루는데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오늘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 속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내 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황무지가 아니라 무엇을 심든지 물이 있는 곳은 무엇을 심든지 다 자랍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밖에 없다는 것은 오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이것을 가리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면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흘러넘치는 내 마음 성전에서는 생명의 생수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오늘 성령을 말씀하시는 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물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금덩어리는 없어도 사막에서 살 수 있지만 물 없으면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는 금을 의미합니다. 이 금은 세계 만국 공통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금은 어느 곳이 가든지 통합니다. 가장 귀한 이 금덩어리. 그런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금은 없어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소중하고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물을 성령으로 말씀한다면 내게는 하나님 세상의 금덩어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는 생명 같은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을 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물로 의미하는 이 의미는 두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을 귀신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있는 곳을 싫어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갔는데 어디를 찾아서 다니냐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서 흐른다면 귀신은 두르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못 들어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원수 마귀들은 귀신은 누구를 가장 싫어하느냐면 성령이 내 마음에 마음 성전에 성령이 계시면 귀신은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다닌다는 것은 이 사람 마음 성전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만 찾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귀신의 놀이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마음에 성령의 생수강이 흐르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괴롭히고 나를 고통 주던 원수마귀 악한 귀신으로부터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은 두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물을 성령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물은 갈증을 해결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한 모금의 물이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인생의 갈증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민족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목마른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쳐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이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민족 되어서 하나님 가장 성령이 역사가 강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물을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물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익투스. 여러분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에 이 사람들은 함부로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할 수 없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발각만 되면 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사형 집행을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단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들은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그립니다.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물고기를 성도로 의미한다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은 사도행전 8장 15절에 오직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를 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왜 성령을 물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물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여섯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좋은 물을 많이 마신 사람은 몸속에 병이 치료됩니다. 물은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께서 내게 병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셔 오늘 병고치는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세상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병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을 물로 의미하는 일곱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물은 모든 생물을 살립니다. 물이 있는 곳은 사막에도 모든 것들이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집트에 미라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약 천년 전에 씨앗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천년 전에 씨앗인데 미라와 함께 관속에 있던 이 씨앗을 발견해서 땅에 심고 물을 주었더니 싹이 피었습니다. 물이 들어가니까 싹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어버렸던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말라버렸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사랑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황폐한 이런 황무지 같은 내 삶 속에 우리 시간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오늘 강물처럼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것들이 내 가정에서 다 살아나게 해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덟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을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는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물은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다 씻겨내는데 성령님은 누구세요? 로마서 1장 4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결의 영, 성결의 영.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가장 깨끗하게 하실 분입니다. 영이 맑아져 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의 뉘우개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버리고 영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식을 21일 동안 할 때에 육신은 말라가는데 영이 얼마나 맑은지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가 않아요. 영은 점점 맑아지고 육이 점점 세상 끝과 끊으니까 내 영은 점점 맑아지고 영은 점점 새로워지는데 육의 껍질도 다 벗겨지더라고요. 오늘 이것은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영이 깨끗해집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오늘 물을 성령으로 의미하는 이 영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홉 번째는 성령님을 왜 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내립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 계십시오. 얕은 자리에 계십시오. 엎드리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말씀을 말씀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자랑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은 익을수록 고기가 수그러집니다. 쭉정일수록 고개 쳐듭니다. 교회 안에서 빈 깡통 같은 집사들이 소리가 시끄러워요. 열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 번째 물을 성령으로 의미하는 이 열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서요. 물이 내 속에 들어오면 거기 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얼굴이 윤택해집니다. 피부가 윤택해져요. 윤택하다는 것은 얼굴이 빛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물로 의미하는 이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성령은 받아들이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목회 현장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갈등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민족에게 성령을 주셔서 온 민족이 하나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정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곳에는 항상 모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각자 위치에서 다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 자리에 떨어진 상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전부가 물방울들이 각자가 모이기 좋아합니다. 찾아옵니다. 하나가 이룹니다. 이루다 보니까 강물을 이룹니다. 강물을 이루니까 바다를 이룹니다. 오늘 이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이 함께하는 사업장, 성령이 함께하는 직장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섭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 되고 한몸 되는, 연합하는, 모이기 좋아하는, 항상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보니까 눈을 한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안 가. 제가 집회를 하는데요, 앞에 앉아있던 분이 저를 보더니 윙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말입니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요. 나도 같이 해줬지.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얼굴을 밝게 하세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세요. 항상 교회가 하나 될 때에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따로따로 되면 가정이, 아내, 남편 마음이 따로따로, 그리고 생각이 다릅니다. 자녀와 부모의 생각이 다릅니다.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
이 가정은 가장 행복합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된지 아십니까? 주의 종과 마음을 합하여 오직 주님이래 전념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열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물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전 세계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달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전 세계는 어느 곳이든지 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물을 성령으로 의미한다면 전 세계에 어느 곳이 가든지 물이 있듯이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는 어느 곳이든지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이든지 계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신데 중요한 것은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계속해서 13번째는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 살아나는데 반대로 물이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다니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식물도 살아날 수가 없이 이 땅에 어떤 프로필 자랑하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영은 죽었습니다. 14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내 신앙이 자랍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버립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물은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따라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람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믿음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령님 제가 가는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혹 제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제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크게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그들을 전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